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싸라무알라이쿰. 아나라입니다. 급하게 지금 학원으로 가고 있어요. 메이커를 배우러. 이번 주는 3주차. 1일 카페 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원래 10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더 많이 만들어야 돼서 9시 불렀어요. 번이 어린지 보내고 애들아 학교 보내고 급하다 급해. 오늘 그냥 사거리에서 끝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맞벌이 하는 워킹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나마 저는 주부라서 좀 여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워킹맘들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인사를 워킹맘들을 위해서 파이팅 하고 싶어서 인사드렸어요. 이제 이만 빨리 가야 돼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 시작했네요. 가루가 보일 때까지 완전히 다 섞어주셔야 돼요. 좀 힘들 거예요, 양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버터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줄게요. 우리 첫날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 마치 가 없네요. 응? 마리아, 마리아. 아니 여기 카페에 온단 말 없어서. 진짜? 응. 10시 오는 거. 안녕하세요. 아니 잡아줘야 돼.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똑같이. 잠깐만, 잠깐만. 언니 내가 할게. 잠깐만. 주걱은 지금 한 개만 쓰셔야 돼요. 남은 주걱은 이따가 후퇴할 거기 때문에. 옳지. 얘가 좀 약간 양이 좀 많아 많아. 그래도 이것도 똑같이. 아니 얘 너무 많이 나가나? 아니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귀찮아요. 이 줘봐. 남은 사람 거는 이름. 얘 좀 더 이거 좀 걸어내자. 이게 말이 안 보여. 이렇게 하세요. 농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사람 피해봐야지. 일단 마리암 씨 여기 오시고. 네. 그러다가 이거 컵만 놔주세요. 이제 냉장고에서 반죽 기다리고 끝났네. 5g만 넣고 그 다음에 말차가루를 10g을 추가했어요. 베이스를 초코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초코 이렇게 저한테 힘쓰고 힘을 좀 팔 힘을 좀 빨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두 명 세 명한테 나 혼자였잖아. 이따가 내가 대신 혼자는 아니고요. 그냥 루베 쿠키라고 약간 코어 쿠키예요. 아니야. 먼저 다 짜진 20g만 넣어도 되고 20g만 넣어도 되고 그리고 저는 금방 풀어줄 거고 이제 전부 다 한 번에 다 넣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해야 돼요.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옆구리 한번 이렇게 긁어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재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네요.
동그라미가 너무 예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약간 좀 그렇지. 동그라미야? 납작한데야? 동그라미. 좋아요. 언니 재밌어요. 어? 언니 이거 할 때 행복해요. 어. 좋아. 빵 좋아. 커피 좋아요. 빵 만드는 거 좋아. 빵. 커피 너무 어려워. 아니 커피 만드는 거 좋아요, 빵 만드는 거 좋아요 물어봤더니 빵 만드는 거 좋대. 꿈에서도 하트 나오고. 어머. 꿈에서도 스트레스 받았어. 누가 이제 하트 그리라고 하면 절대 안 그릴 것 같지. 아. 이제 커피를 커피숍에서 감사하게 마셔야 돼. 이거 여는 거야? 이거 기름이잖아. 아니야 기름 아니야. 마실려나? 선생님, 제 거 뚱뚱하게 뚱뚱하게 나와서 돈 치는 사람들 배 안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었다. 내 친구 치는 본인 돈으로 이제 사 먹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너무 저렴하고 커피가 맛있고 빵이 맛있고 자랑해줘야 돼요. 맞아, 맞아. 돈 원조요. 네네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운전하고. 아니, 선생님 제가 관리자. 그러니요. 그냥 단맛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초코칩이랑 아무것도 냄새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 제가 발표가 있습니다. 혹시나 송파구 잠실에서 사시는 분 있으면 우리 센터로 오세요. 제가 오후 시간에 하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 일일 카페 알바를 해요. 제가 만든 빵, 제가 이제 바리스타로 또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드셔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얼굴도 보고 좀 수다를 떨 수 있어요. 혹시 오시고 싶은 분 있으면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초대할 수 있다고 해서 초대합니다. 제가 나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잘 배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너무나 즐겁게 열심히 엄청 그냥 마음 너무 기뻐하면서 메이커리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2급 이제 바리스타를 배웠고 이제 올해 5월 달에 1급 아트 시험 있어요. 1급까지 타고 메이커리도 배우고 이제 저는 카페 알바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